또 스피드의 대결인데 뭐이 대회 자주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낯익을 거예요. 네. 아마 두 선수들도 상당히 낯익게 이런 무대에서 많이 만났기 때문에요. 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1쿼터 클럽 스포츠이기 때문에 7분의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먼저 검은색 유니폼이 숙명여대 디크, 그리고 주황색 조끼를 입은 팀이 이화여대 EFS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실책이 나왔고 EFS가 공을 가로채기 성공하면서 공격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1대1 맨투맨 수비. 자, 외곽으로 열렸어요. 두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디크. 아무래도 뭐 드리블을 하는 시간은 이제 남자 선수들보다는 좀 적어요. 예. 대신에 이제 저렇게 이제 아기자기한 패스로 풀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대 5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예상치 못한 장면에서 멋진 득점, 멋진 플레이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속공 상황에서 얼마나 또 마무리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턴오버 개수를 또 줄이는 거, 뭐 결승 같은 이제 단판 승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1쿼터 탐색전이긴 하지만 기선제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인사이드 쪽 페인트존에서 다시 외곽 또 열렸어요. 한 걸음 들어와서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뭐 들어가지 않아도 계속 예. 외곽에서 아웃사이드 슈팅을 저렇게 던져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수비수들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또 페인트 존이 헐거워지기 때문에 지금 예. 슈팅을 쏘는 게 맞습니다. 아, 방금 유로스텝이었는데. 자, 패스가 나빴고 그 순간 수비 파울입니다. 팀 반칙 횟수도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예. 특히 야투 시도 대비 이제 성공 횟수가 적을 때는 역시 자유투만큼 좋은 명약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금 전에 반칙을 한 숙명여대 디크의 17번 권현지 선수는 상당히 머리를 남자보다 더 짧게 자르고 경기에 임합니다. 정말 농구 잘할 것 같은 그런 품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비에서도 지금 딱 중앙을 지키고 있는데 예.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른쪽 사이드라인에서 돌파 파울입니다. 이렇게 이현아 선수 6번 유서현 선수의 파울. 그렇죠. 예, 수비는 역시 이제 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손을 썼기 때문에 네. 리친 파울이 지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웃오브바운스 베이스라인 다시 터치아웃인데요. 공격권 계속해서 숙명여대 EFS로 주어지겠습니다. EFS가 지금 3연패를 노리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프로팀에서도 3연패면 예. 이제 왕조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2연패와 또 3연패는 아주 다르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대 대학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선수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엔 공격권이 넘어갔군요. 자, 디크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첫 득점을 누가 올리느냐, 네,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숙명여대 디크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숙명여대는 2006년에 창단한 팀, 그리고 이화여대 EFS는 2008년에 창단한 팀인데요. 자, 마지막 터치 계속해서 공격 숙대 디크입니다. 아웃오브바운즈 베이스라인입니다. 다시 한번 잡았고 전예슬 올라왔습니다만 걸렸어요. 전예슬의 높이가 아쉬웠고 앞으로 뚝 떨궈 준 공. 자, 잡았고 아, 네. 놓쳤네요. 제대로 잡지 못했고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숙대 디크 선수의 발에 네, 맞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지금 발을 네, 뻗었어요. 예. 자, 고의적으로 발을 댔을 때는 페널티가 주어지죠. 그렇죠. 다시 갑니다. 점프슛. 자, 무리였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디크 권현지 선수입니다. 수비 리바운드를 지금 잡더라도 공격 속도는 뭐 그렇게 빠르지 않네요. 초반에는 예. 세트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책이 나왔어요. 2대1 라운드 앞으로 너무 앞쪽으로 떨궈주지 않았나 하지만 잡아냈어요. 포기하지 않았던 EFS. 다시 왼쪽으로 미들 레인지. 자, 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를 잘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들어갈 뻔했는데요. 저 공격 리바운드 잡고 이제 14초기 때문에 빨리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샤크락을 신경 써야 되는 EFS인데요. 샤크락 1초 하지만 그 네. 전에 레코드 바이레이션. 이제 뭐 NBA도 그렇고 네,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팀의 공격 제한 시간은 14초기 때문에 네.
사실 볼을 돌릴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선수들이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아마추어 여자 선수들은 좀 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전예슬 왼쪽 오픈. 자, 걸렸나요? 걸렸군요. 네. 자, 안쪽에서 잘 끊어내는 박예원. 석공으로 갑니다. 2대1. 1대1 올려놨는데요. 1대 2업이 통하지 않았네요. 그래도 지금 백보드를 맞았기에 망정이지. 예. 아니었으면 이제 트래블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석점 시도 안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가 조금 늦게 시작한 것도 선수들의 경기력 초반에 득점하는 데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이제 야투가 한번 터지면 예, 예. 괜찮을 텐데 그 첫 야투가 어렵네요. 자, 와이드 오픈 석점도 불발. 리바운드 EFS. 아, 트래블링. 예, 마음이 좀 급했어요. 너무나 완벽한 찬스 EFS의 트래블링입니다. 지금 그래도 EFS는 수비 리바운드를 잡고 이제 속공으로 달려나가는 속도 자체는 상대보다 더 좋아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속공이 몇번 나오게 되면 상대 수비는 이제 더 무너지겠죠. 그렇죠. 자, 하지만 아직 양팀 모두 득점이 없습니다. 똑같은 장면 또 다시 가로채기. 네, 달려줘야죠. 자, 달려줘야죠. 자, 수비도 다 들어왔고 하지만 살짝 템포를 죽입니다. 드리블 다시 가운데서. 자, 공을 잡고 바로 돌파하지 않고 타이밍을 잡는데요. 미들레인지 너무 길었어요. 여기서 파울. 네, 루즈볼 반칙이죠. 예, 수비하고 있었던 류서현 선수의 파울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스아웃을 잘했지만 이제 신장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예, 루즈볼 파울 나왔습니다. 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양팀 모두 지금 득점을 못하고 있는 1쿼터인데 디크 쪽에서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뭐 원래 이렇게 야투 성공이 떨어지는 팀들은 아닙니다만 역시 또 결승이 주는 중압감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경기 시작이 좀 늦다 보니까 뭐 선수들의 또 리듬도 좀 흐트러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추어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 리듬 찾기가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네. 첫 번째 뭐 야투만 양 팀이 성공을 한다면 또 금세 이제 또 공격 농구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예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클럽 농구나 아마추어 동아리 농구들을 많이 보다 보면 작전도 많이 있지만 또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빠른 템포로 경기를 많이 끌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동아리 농구도 그렇고 예, 현재 또 아마추어 농구도 그렇고 프로 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지공에 대한 그 의존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네. 최대한 빨리 이제 하프라인 넘어가서 빠르게 샷 던지고 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게 요즘 농구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든 아마추어든 아마 이 생활체구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뛰고 재밌게 뛰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체력이 이제 허락하는 한 빠른 네. 농구가 더 재밌죠. 그렇죠. 잡자마자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리바운드 계속해서 EFS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미들레인지 드디어 첫 골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EFS 박예원. 이게 이제 작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직후에 딱 야투를 집어넣었죠. 예. 1쿼터 40초가 남아 있습니다. 예, 동아리 농구, 아마추어 농구에서 생활 체육에서는 볼데드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1분 이내 전까지는 예, 선수들이 또 빠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음이 조금 급했던 디크 첫 골을 성공하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이화여대 EFS의 공격입니다. 야, 노루 패스. 이번에 손에 걸렸어요. 키가 컸던 전예슬 선수입니다. 점프를 해서 패스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예. 자, 이제 17초, 16초 원샷 플레이가 필요한 디크. 전예슬 1대 1. 전예슬 좋아요. 움직임. 페인트 존에서 차분하게 선수들을 요리조리 젖혀가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발놀림 후더크도 굉장히 좋았어요. 예. 자, 전예슬 지난 3대3 농구 결승에서도 만났던 선수였는데요. 자, 이렇게 전예슬 선수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2대2 동점으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득점은 좀 적긴 했습니다만 이제 첫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2쿼터부터 좀 더 다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작전 시간 끝나고 양 팀이 모두 다 이제 야투 하나씩 주고받았고요. 예. 우선은 이제 달리는 쪽은 또 EFS 쪽이 또 났습니다만 이제 인사이드 쪽에 들어갔을 때는 또 충분히 이제 듀크 선수들이 이제 이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숙명여대와 이화여대 이번 조별 예선에서 모두 다 2승 무패 행진을 하면서 4강에 올라왔고요. 4강에서도 상대를 꺾고 결승까지 진출했던 듀크와 그리고 이화여대 EFS입니다. 자, 뭐 두 팀 모두 결승에 올라오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고 각오를 해서 왔는데 아무래도 이 디크 숙명여대 디크 같은 경우에 좀
도전자의 입장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언더독은 이제 숙명여대인데 또 부담이 없는 쪽도 숙명여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서로가 굉장히 서로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양 팀의 공격보다는 또 수비가 돋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로가 이제 잘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는 달리는 농구, 또 숙명여대는 이제 페인트 존에 볼을 투입해서 하는 농구. 서로의 장점이 한 몇 번씩만 연속으로 발휘된다면 점수가 네. 상당히 많이 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역시 숙명여대 디크 선수들이 조금 포스트가 우위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숙명여대 디크 선수들이 바깥에서 외곽슛을 그냥 골밑 자원들 믿고 뻥뻥 또 던져줄 필요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간은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예. 자, 2쿼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이 동점에서 2쿼터 이화여대 EFS의 공격입니다. 자, 페인트 존, 두 명의 수비에 걸렸어요. 하지만 네. 여기서 전니에슬 파울. 보기는 잘 봤는데 일단 네. 패스가 한번 좀 굴절이 되면서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웃 오브 바운스 베이스라인 계속해서 이화여대 EFS의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운드 패스, 자 1대1이 나왔고요. 아하! 네. 돌아서는 것까지 좋았는데요. 네. 리바운드 본인 직접 해결합니다. 박예원. 네, 이화여대는 전부 다 지금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 네, 세컨 기회 득점을 많이 올리고 있죠. 예. 자, 박예원 선수 경기 전에 3대3 때 만난 안면이 있어서 잠시 얘기를 해봤는데 무조건 우승하러 왔다. 예, 3연패 안 하면 집에 안 가겠다는 그런 각오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예. 자, 트래블링이 나왔고 공격권 다시 이화여대 EFS입니다. 자, 결승전에 또 많이 올라온 경험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큰 경기 경험이 모든 종목에서 다 통용이 됩니다만 네. 특히 이화여대는 지금 2연패를 한 팀이기 때문에 경험치락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년 우승 멤버들도 몇 명 보이고요. 3대3 농구 우승 멤버들도 몇 명 보이고요. 이 선수는 지난 3대3 농구에서 우승 멤버였습니다. 박예원 다시 득점. 자, 지금 턴어라운드 슛을 아예 막지를 못하는데 일단 페인트 존 들어가게 되면 확률은 당연히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높이를 살리는 쪽은 오히려 이화여대 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6점, 석 3골을 모두 다 지금 박예원 선수 혼자 넣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전부 다 페인트 존 골밑이었죠. 그렇죠. 자, 이번에 네. 슛 동작 파울. 오늘 경기 첫 번째 자유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적극적인 돌파를 통해서 지금 도움 수비 불러드렸고요. 여기서 예. 슈팅 파울까지 얻어냅니다. 이현아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디크의 에이스라고 디크 선수들이 소개했던 이현아 선수인데요. 아, 자유투 1구로 놓칩니다. 슈팅이 좋은 선수인데 일단 네, 궤적은 많이 빗나갔네요. 그렇죠. 자, 이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합니다. 자, 일단 자유투 두 개 중에 하나 성공하면서 추격의 발판 마련하고 있는 디크. 슈터에게는 이제 자유투로 감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예. 자유투로 한번 0점을 잡고 나면 그 다음 중거리 점퍼 때 자신감 생길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유투랑 분명히 메커니즘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유투로 감을 찾아가는 선수들을 많이 보는 많이 보이는 그런 선수들인데요. 자, 이번에도 슛 동작 파울로 간주가 됐군요. 자유투 두 개가 EFS 이화여대 선수에게 주어지겠습니다. EFS의 3번 손지원 선수입니다. 손지원 선수가 새내기 18학번인데 지금 18학번인데 바로 에이스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건 이제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예. 손지원 선수의 자유투 두 번째. 아, 깨끗하게 성공하네요. 역시 1학년인데도 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 일단 배짱이 대단한 거 같아요.
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군요. 작전 시간 이화여대 EFS가 이 쿼터에선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 뭐 처음에는 이화여대 EFS가 살아났고 하지만 디크도 다양한 곳에서 득점이 터지면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EFS는 석점이 자유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필드골은 디크가 더 많다고 그렇죠. 얘기해도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좀 얕은 안주가 있을 때는 역시 자유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네. 혹시 이화여대가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조금 더 노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노련한 이화여대 EFS의 도전장을 내민 숙명여대 디크인데요. 자, 양팀 벤치 싸움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지금 뭐 작전 타임을 들어갔을 때 쉬는 게 아니라 양팀 벤치에서 쉴 새 없이 작전을 계속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1쿼터에서 이제 양팀이 타임아웃 요청 이후에 또 야투를 하나씩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전 타임 하나 썼을 때의 흐름도 네, 지켜볼 만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크로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파이널 오늘 여러 종목 중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경기 농구, 여자농구 결승입니다. 자, 여자농구 결승전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크로스프 클럽 챔피언십의 모태가 된 게 농구로 시작을 했어요. 네. 예, 농구가 상당히 또 저변이 확대가 돼 있었고 농구로 시작했다가 축구, 야구, 지난 시즌엔 배구까지 들어왔고 올 시즌엔 3대3 농구 그리고 무제한급 경기까지 계속해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크로스프 클럽 챔피언십입니다. 아, 상당히 대학생들이 운동할 맛이 나겠어요. 네, 생활체육으로. 맞습니다. 또 농구는 이제 즐기기가 쉽죠. 네, 뭐 5대5를 하려면 물론 이제 체육관이 좀 있어야 되지만 네. 3대3에 대한 네, 접근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예슬 선수가 자유투 하나는 성공을 해줬습니다. 8대9 한점 이화여대 EFS가 앞서 있습니다만 이제 2쿼터 중반이 넘어서 양팀 선수들이 몸이 풀리고 있습니다. 미들레인 이제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좋아요. 본인이 직접 올라왔고 하지만 이번 슈팅 실패 박예원 리바운드 전예슬입니다. 지금 같은 공격은 괜찮죠. 공격 리바운드 잡고 나서 바깥으로 공을 빼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공 잡은 선수가 이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골대와 또 가까이 있으면 확실하게 더 쉽잖아요. 확률이. 그렇죠. 네. 디크. 자, 이번에 어렵게 살려냈고 샷클럭 쫓겨서 던졌는데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펜스 리바운드. 자, 페인트 존 다시 외곽. 전예슬 와이드 오픈 쏘는데요. 들어갑니다. 석점. 단숨에 역점. 디크. 아, 여기서 석점이 나오는군요. 이현아 선수가 결국 석점 슛을 만들어냈습니다. 안 내리고 바로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디크가 샤클럭에 쫓겨서 던진 두 개 중거리슛 모두 성공을 했고요. 이번엔 커닝 플라이. 훌륭한 커닝이었죠. 네. 외곽에서 그냥 슈팅만 대기하고 있기보다는 저렇게 이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박재현 선수 득점. 득점해 줬고요. 11대11 동점. 자, 2쿼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선수들이 몸이 그렇죠.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2쿼터에 지금 벌써 18점씩 예, 주고받았어요. 예, 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빠른 공격으로 나가봐야 되는데요. 자, 루즈볼 다시 뺏겼고 네. 디크. 자, EFS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공을 지켜내고 있는 EFS. 원샷으로 가야겠죠. 예. 2쿼터 10초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다시 외곽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7초, 6초 전예슬. 하지만 여기서 자유 두 개를 얻어내는 전예슬입니다. 아주 네. 재치 있는 플레이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일부러 부딪혀 넣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접촉을 네. 만들어 놓고 상대가 수비공을 내주지 않았다면 수비자 파울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런 공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전예슬 선수도 머리띠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자유 투 조금 전에 두 개 중에 하나 성공. 이번엔 1구부터 성공합니다. 자, 일단 디크는 이 전예슬 선수가 득점을 계속 해준다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디크가 훨씬 나았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자유투 반타작만 하고 있는 전예슬 선수입니다. 자, 0.2초 이대로 슛 한 번 던져보지 못하고 이 쿼터까지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12대11 한 포인트. 디크가 석점슛 한 방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승이기 때문에 단 한 점이라도 앞서고 있는 게 중요한데 아, 예. 아까 그 3점 한 방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요했던 분위기 속에서 승점이 나왔고요. 이렇게 2쿼터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는 3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크로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더 파이널 여자 농구 결승전 잠시 뒤에 3쿼터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
자, 역시 이 대학생들의 모습인데요. 이제 뭐 경기 외적인 얘기를 좀 더 하고 화면을 좀 더 보시죠. 전부 좀 배구 경기도 그랬고요. 아니, 카메라가 오면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카메라 했을 때 이제 뭐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역시 여긴 안 그래요. 네, 이곳은 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준비하다가 이 화면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네, 지금도 상당히 격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쿠스프에서 주최하고 있는 클럽 챔피언십 2018 정말 동아리 농구, 동아리 배구 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축제 현장에서 대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럼 기회 자체가 이제 사실 별로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예전에 비해서 이제 바깥에서 운동할 일도 이제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대회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강조를 뭐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장들을 열고 있는 클럽 챔피언십 그리고 오늘은 그 더 파이널 경기 모든 종목의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시간을 쉬지 않고 바로 3쿼터로 가는군요.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하프타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프로팀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 이상 쉬는데 네. 빨리빨리 이제 스피디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호흡을 잘 가다듬고 선수들이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디크의 공격으로 3쿼터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디크 선수들은 농구 경력이 가장 많은 선수가 4년, 전예슬 선수가 가장 많아요. 나머지 선수들은 3년 내지 2년을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자, 3쿼터 디크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디크가 슛감을 찾았기 때문에 3쿼터 상당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자, 부터 시켜보죠. 전예슬 드리블 오면서 슛, 자유 투두기를 떠돌립니다. 영리해요. 네. 상대는 지역 방어를 계속 서고 있기 때문에 딱 저 3점 라인과 자유 투 라인 사이에서 이제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 역할도 잘해주고 본인에게 수비가 덜 붙으면 직접 돌파하거나 슈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 투 1구 성공. 자, 일단은 계속해서 반은 넣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 더 넣게 되면 반 이상의 성공률인데요. 13대 11이 됐고요. 이렇게 전예슬 두 번째 자유투. 자, 일단은 50%를 계속 가고 있어요. 슈팅 파울을 굉장히 많이 얻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두 개 중에 사실 하나만 넣어도 크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선수들의 야투율을 봤을 네, 때는요. 그렇죠. 자, 또 커팅 플레이. 하지만 놓쳤네요. 굉장히 아쉽겠네요. 지금은 이제 기브앤고죠. 네. 공 주고 본인이 다시 받는. 네. 네. 아, 마무리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레이를 EFS가 상당히 여유 있게 잘해요. 그렇죠. 이미 일단 결과는 조금 아쉬웠지만 네. 과정은 이제 수비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플레이였죠. 자, 드라이빙 올려놨습니다만 오우. 슛블락. 그리고 본인보다 상당히 덩치가 좋은 선수들에게 밀려서 자, 골대 기둥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슛블럭으로 간주가 됐고요. 자, 아웃오브바운즈 베이스라인입니다. 자, 두 포인트 뒤져 있는 EFS 이화여대입니다. 자, 안쪽. 자, 들어오면서 점프 노점. 박예원 여유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공을 잡았을 때 그 네. 페이크도 굉장히 잘 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발을 빼는 동작도 그렇습니다. 13대 13 다시 동점. 디크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전예슬. 아, 좋아요. 자, 네. 오픈 찬스 도점 하지만 백보드 옆을 맞추고 마는군요.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도 이제 바깥으로 빼주는 패스. 네. 실질적인 그 포인트 가드 역할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과정 자체가 중요하면 슛 던질 기회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요. 자, 과정이 좋았던 디크 하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동점에서 역전 기회 다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EFS 슛 모션 드라이빙. 자, 맨투맨 수비를 계속하고 있는 디크인데요. 다시 한번 걸렸어요. 박예원 걸렸습니다만 공 살려냈고 박예원 드라이빙 레이업 도점. 좋습니다. 이게 저 박예원 선수의 장점이에요. 네. 사실 슈팅도 뭐 나쁘진 않지만 스피드를 활용을 해서 매치업을 이제 저렇게 속도로 제압하는 능력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 센터를 보는 포지션 선수들의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예원 선수는
스피드가 있는 센터입니다. 요즘은 스피드가 또 많이 중시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들어오면서 걸렸어요. 공격권 EFS. 자, 빠르게 나가보는데요. 아, 놓쳤어요. 하지만 로즈볼. 아하, 헤드볼 상황이 좋아집니다. 아, 지금 앞으로 이제 뿌리는 패스를 하려다가 공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허슬로 예, 헤드볼 상황을 하나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 대학생들, 일반인 학생들인데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면 상당히 열심히, 그리고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경쟁심들도 다 있고요. 예. 예. 자,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도전. 자유투 두 개 얻어냈습니다. 또 다시 파울. 영리한 공격입니다. 전예슬 아쉬움의 미소. 자유투 두 개 박예원. 지금도 파워보다는 이제 기술과 스피드로 만들어낸 자유투예요. 네. 자, 이 박예원 선수의 이 볼 핸들링이나 움직이는 모습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왼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붙여놓고 지금 슈팅 파워 얻어냈습니다. 네, 하지만 자유투 1구 실패. 13-15, 3쿼터 들어와서 다시 역전에 성공한 이화여대 EFS입니다. 아, 머리가 흥건히 젖었네요. 네. 자, 두 개 모두 다 실패. 리바운드 전예슬. 자, 아쉽게 EFS는 득점을 하지 못했고 디크는 다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왼쪽. 자, 줄 곳을 찾았는데요. 전재슬이 외곽까지 나와서 반대편. 아, 좋아요. 오픈 찬스. 하지만 드라이빙. 네, 올려놨어요. 네, 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는군요. 아, 영리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바깥으로 뿌리는 패스가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예. 공 잡고 저 코너 쪽에서는 베이스라인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영리하게 슈팅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두 개 디크. 이현아 카드의 자유투입니다. 조금 전 석점슛을 성공했던 선수인데요. 역시 석점슛 하나 넣으니까 자유투도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그 3점을 한 방 넣었던 게 이런 상황에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현아 두 번째 자유투 넣으면 동점인데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전예슬 잡아냈고 올라갈 듯 하지만 올라가지 못했고 다시 외곽. 자, 일단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냈던 디크입니다. 자, 샤클라 쫓겨서 올렸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빠른 드리블로 치고 나오는 EFS. 자, 드리블링이 좋습니다. 직접 갈 수 있어요. 직접 올라오면서 슛까지. 하지만 자유투 두 개. 지금 반칙을 얻어내기까지 딱 6초밖에 안 걸렸어요. 예. 본인이 예, 지금 공을 잡고 혼자서 지금 원면 속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고 오늘 경기 정말 초반부터 말씀드리지만 득점이 초반부터 안 나왔기 때문에 선수들의 자유투가 그 어느 경기보다 중요한 경기. 그렇죠. 아, 깨끗합니다. 자유투 도사네요. 예. 네, 다섯 개 넣어서 네 개 넣었습니다. 1학년 손지원 가드. 자, 언니들이 정말 예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릴리즈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자, 하지만 두 번째 자유투 실패. 네. 리바운드 잡아내는 EFS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16. 오, 지금 헷갈렸어요. 자, 네.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끝까지 서로 경합을 했습니다만 공격권은 EFS 이화여대 계속 주어집니다. 지금 숙명여대 선수들이 좀 헷갈렸어요. 네, 공격 리바운드를 뺏겼는데 네. 지금 오히려 지금 공격을 하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EFS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숙대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다시 뒤로 외곽에서 공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클락 2초, 1초 남겨놓고 올려놨는데요. 립을 맞지 못했고 네. 그리고 수비원인 뺏기면서 파울입니다. 손지원 선수가 파울. 자, 공격권은 디크로 넘어갔고요. 손지원 선수는 개인 반칙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14-16, 두 포인트 차. 자, 결승전답게 뭐 한 치의 양보도 없네요. 아, 특히 뭐 숙명여대가 지금까지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어요. 네. 네, 특히 상대 지역 방어를 지금 아주 잘 깨고 있습니다. 자, 대각선 파고들다가 셔플럭. 박예원. 자, 하지만 루즈볼 살려냈고 또 루즈볼. 아, 나갔어요. 네. 자, 마지막 드리블 EFS 손 맞고 나갑니다. 이희주 선수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11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준비했던 인바운드 패턴을 이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외곽으로 연결 전예슬. 외곽
석점 쏩니다. 아, 네. 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백보드 쪽을 던지는 그런 석점인데요. 자, 그리고 DK 공격 계속 선언됩니다. 이제 다음 헬드볼 상황이 나오면 또 이와야대 볼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웃바운스 베이스라인 DK 공격 안쪽 찔러줬는데요. 아, 털어버려요. 자, 캐치가 안 됐고 역습으로 나갑니다. 빠른 드리블. 자, 직접 올라오면서 잘 두둑이 잃었습니다. 이게 이제 달리는 농구의 장점이죠. 예. 네, 수비수는 반칙을 하기 싫어도 저렇게 림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제 저렇게 파울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유리 선수의 파울. 그리고 자유투 두 개가 다시 한번 박지현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이거 실패. 자, 박지현 선수가 상당히 근성 있는 드리블로 돌파를 해줬거든요. 저 이제 아주 열심히 뛰고 나서 자유투 던지기 때문에 이제 숨이 굉장히 가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충분히 호흡을 가다듬고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자유투 던질 때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고 뭐 빨리 던져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다시 한번 EFS는 득점을 받지 못했고요. 디크가 다시 공격권 가지고 공격 진영으로 넘어옵니다. 두 점 뒤져 있는 디크. 3쿼터 40초가 남았는데요. 에어볼. 자, 리바운드 기다리면 안 되죠. 하지만 공격권 디크. 그렇죠. 이런 디크의 허슬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예. 네, 볼대들을 만들어 놓으면 뭐 당연히 수비도 전열을 가다듬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3쿼터 이제 35초가 남아 있습니다. EFS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포인트, 한 점, 두 점 더 올려놓고 나가야 될 텐데요. 심판 위슬이에요. 오펜스 파울이군요. 그러네요. 오펜스 파울이에요. 자,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자리 싸움에서 파울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턴오버. 예. 자, 이제는 양 팀 모두 다 또 3쿼터 마무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14-15, 16, 두 점 차입니다. 뒤지고 있는 디크. 자, 디크 입장에서 반드시 동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패스 길이 읽혔습니다. 다시 한번 달립니다. 달립니다. 자, 들어와서 슛도죠. 자, 박재현. 저기서 공간을 쪼갰었어요. 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더 갔거든요. 예. 굉장히 영리합니다. 자, 조금 전 자유투 실패를 만회하는 박재현의 두 점. 다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박재현 계속 드리블. 하지만 시계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EFS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마지막에 이득점은 좀 커 보여요. 왜냐하면 2점에서 4점으로 달아나는 것도 있지만 네. 이 본인들이 했던 실책을 또 실책 유도로 갚으면서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쿼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14-18 넉점. 이화여대 EFS가 앞서서 이제 4쿼터를 맞이하겠는데요. 1쿼터 때 워낙 득점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이 3쿼터 같아요. 그렇죠. 네, 1쿼터에 양팀 두 점씩밖에 못 넣었는데 2쿼터, 3쿼터에 확실히 경기력이 살아났고요. 예. 과연 어떤 팀이 4쿼터에 치명적인 외곽포를 쏠 것이냐, 또 이 반칙을 많이 유도할 것이냐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쿼터 7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자, 우승팀의 우승 트로피의 향배 어디로 갈지요. 자, 이화여대를 응원하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네. 자, 카메라가 잡힐 걸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놓은 것 같아요. 네. 자, 이화여대를 가르치면서 네, 본인 학교를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남자 선수들 역시 남자들이 좀 감정 표현이 좀 적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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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동조차 하지 않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학생들 얼마나 지쳐 있는데도 카메라만 가면 반응을 해줍니까? 네. 자, 디크와 그리고 EFS 숙명여대와 이화여대의 맞대결. 자, 두 학교가 뭐 서울 여대로서 또 라이벌을 또 네. 가지고 있는데 자, 농구 결승에서 만났고요. 이제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주황색 조끼 EFS가 먼저 공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EFS 외곽 연결. 자, 놓쳤어요. 턴오버가 나왔고 빠른 드리블. 이번에는 디크가 달립니다. 자, 하지만 수비하는 백코트 상당히 빠른 EFS입니다. 그렇죠. 지금 속공 수비가 아주 좋았죠. 예. 디크는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 자, 두 명 젖히고 하지만 박예원 길목을 가로막으면서 셔플락. 스크린 없이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EFS 다시 공격권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잘 넘어가고 있는 EFS.
하지만 위기를 넘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EFS는 득점이 또 필요합니다. 도망가야 되는 EFS, 쫓아가야 되는 디크. 자, 미들레인지 불발 리바운드 싸움. 이번에 디크가 다시 리바운드를 뽑아냈습니다. 자, 뭐 6분의 4점 차, 뭐 시간은 충분하고요. 예. 급하게 외곽슛을 쏠 필요는 아직 없습니다. 뭐 득점, 주득점은 오늘은 자유투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률 높은 것으로 가야 되는데요. 석점 불발. 자, 리바운드 잡아내고 빠르게 또 달려갑니다. 빨라요, 빨라요. 박예원 라이업 도전. 14-20 더 도망가는 EFS입니다. 이화연의 이게 수비 리바운드를 잡은 선수가 사실 저렇게 직접 마무리하는 게 예.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은 속공의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예원 선수가 높이도 있지만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 나왔고요. 이번에 아쉬운 찬스 놓치는 디크입니다. 자, 계속 지금 하이포스에서 볼을 뿌려주고 있지만 예.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이 좀 미비한 숙명여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숙명여대 벤치에서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지금 뭐 적절한 타이밍 작전 시간을 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더 벌어지면 이제 힘들다고 판단을 했죠. 예. 네. 자, 숙명여대 벤치인데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감독 같은 분이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이셨는데 상당히 젊으신 분이 또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장 잠깐 뭐 인사를 나눴는데 예. 뭐 NBA를 아주 즐겨본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NBA 중계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잠시 마크를 이용해서 NBA 중계, NBA 얘기를 살짝 하자면 요즘 뭐 최근에 커리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농구 NBA도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예. 네, 3점을 쏘고 그다음에 속공을 하고 예. 굉장히 페이스가 빨라졌는데 지금 뭐 모든 예, 동아리 농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NBA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 영향을 또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동아리 농구에서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많이들 이제 또 즐겨 보시니까 네. 결국 이제 그런 또 플레이 스타일을 또 예, 녹이고 싶은 또 마음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동아리 농구 보는 재미도 상당히 쏠쏠한 생활 체육에서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고 있는 6포인트 앞서고 있는 EFS 이화여대 안쪽. 자, 이번에 슛블록 전예술. 하지만 이 공을 따내는 다시 EFS 또 뺏깁니다. 자, 심판이 수 빌지 않았고요. 도와줘야 되고 살려냅니다. 디크, 디크 이번 공격 상당히 중요한데요. 유로스텝. 아, 네. 자,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자, 왼쪽 와이드 오픈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이유리 선수의 회심의 석점이 불발. 그리고 리바운드 뺏겼습니다. 자, 3-3 3명 3명 레이업. 이걸 성공하는군요. 아, 역시 제감동이 손지원. 와, 훌륭합니다. 예. 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쉬운 속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트레일러로 따라줬기 때문에 예. 본인이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판단이 생긴 거죠. 그렇죠. 또 본인도 이 림과 반대 방향으로 몸이 쏠리면서 두 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달리는 농구에서 지금 EFS 이화여대가 앞서면서 지금 점수 차이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예. 14-20이 조금 커 보이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크 공격에서 득점 중요합니다. 전예슬, 그렇죠. 쏴야죠. 네. 들어갑니다. 전예슬 도점. 자, 지금 예. 네. 수명여대 감독은 지금 바로 프레스를 붙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프레스로 갑니다. 자, 파울은 주기 싫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프레스는 상대에게 급한 마음을 주게 하는 거지 본인들이 파울을 하면 절반의 실패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팀 반칙이 다들 여유가 있습니다. EFS의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달리는 농구로 득점을 만들어내고는 EFS 점수를 6포인트 차까지 벌려놨습니다. 여유 있는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파울이군요. 야, 이게 파울이 됐네요. 자, 샷클락 3초 남겨놓고 파울. 왜냐하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슛 던지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 아, 디나이 수비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예, 스틸에 대한 욕심이 조금 컸다는 예, 예. 심판의 판단입니다. 권현진 선수가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심판을 쳐다보면서 제스처를 취해줬습니다. EFS 바운드 패스. 황민아 외곽. 자, 샷클럭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아, 립을 맞지 않았네요. 그렇죠.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이 걸렸고요. 자, 아직까지 예. 스메드에게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볼드드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금 예, 하프커트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분 이내 생활체육에서는 볼드드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되는 디크. 디크가 지금 6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빠르고 확실한 공격이 필요한 디크. 여기서 파울. 손지원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2분 32초. 여기서는 볼드드가 됐고요. 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군요. EFS. 자, 여기서 파울하는 장면. 아직도 지금 추격 4점권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어야 되는 타임아웃을 하나 요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늘 경기에서 EFS가 못했던 거를 디크가 하고 있는 게 석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마지막 공격이 뭐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 3점 하나 터뜨리면 공격권 하나 필요한 원포지션 게임이 됩니다. 예. 오늘 중계 중에 처음으로 얼굴을 가리는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예. 왜냐면 춤을 추다가 잡혔기 때문에 민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게 오늘 중계하고 끝이 아니라 인터넷에 계속 돌거든요. 그렇죠. 네. 예. 아마 이 선수들 말고 우리 학생들이 반응하는 것만 편집해서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 사실 또 이런 데 와서 응원을 하고 또 함께 또 뭐 동기 선후배들과 함께 또 땀 흘리고 나면 또 기분은 굉장히 좋고 그렇죠. 본인들에게 또 추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영상 파일 하나가 남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뭐 다양한 학교 전국 각지에서 와서 함께 2박 3일을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많은 친분도 쌓일 수 있고 사랑도 꽃필 수 있고요. 그렇죠. 썸도 탈 수 있고 네.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축제 현장입니다. 저희가 뭐 대학생은 아니지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좀 에너지가 솟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불을 받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가로채기 성공했습니다. 자, 쇠기골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득점 실패. 리바운드 디크. 자, 디크는 시간을 아껴야 되고요. 득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길게. 네네네. 하지만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2분 14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디크. 확실한 득점 필요합니다. 오. 자, 먼 거리 석점 물발.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던졌으면 어땠을까. 좋아요. 네. 자, 하지만 바로 압박하면서 상대 실책 유도 해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프레스 수비의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가 이제 드리블을 많이 치면 칠수록 갇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좋은 수비를 해줬습니다. 자, 남은 시간 2분. 이제 더 이상 디크에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이번 공격 득점한다면 이번 패스가 너무 무리했고 EFS는 지금 전예슬 선수만 막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수비가 있었거든요. 예. 샌드위치 수비 상황이었는데 자, 엔트리 패스가 좀 무리하게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1분 35초. 아, 또 뺏겼어요. 희망을 계속 이어가는 디크인데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예. 네. 이효리 던졌는데요. 이게 안 들어가는군요. 전예슬 리바운드.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1분 23초, 22초. 아유. 자, 뺏겼어요. 미끄러졌네요.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네. 이유리. 아쉬운 장면. 디크로서는 자, 마지막 공격 기회를 계속 잡았는데 한 3분 동안 득점을 한 번도 못하고 있어요. 자, 이건 찬스예요. 하지만 놓쳤습니다. 야, 빨리 달려야죠. 박영원의 슈팅 골발. 네. 그리고 달려나오는 이유리. 디크. 자, 전예슬을 기다렸고 전예슬 통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끝까지 부딪혀봤던 권현진인데요. 공격권은 계속해서 EFS. 남은 시간 52초. 마지막 작전 시간 요청하는 디케. 사실 6점 차이기 때문에 공격권 두 번만 필요한 점수 차거든요. 예. 네, 이걸 이제 계속 놓쳤고 지금 이화여대 입장에서도 추격의 여지를 주고 있는 부분은 좀 불만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디케 52초.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비와 공격이 필요한 디크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턴오버를 일단 이끌고 네. 빠르게 지금 야투를 넣고 야투를 넣게 되면 또 프레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52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승부를 띄워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숙명여대 벤치에서 마지막 승부를 띄우고 있습니다. 자, 이 승부가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로 카메라가 넘어왔는데요. 자, 확인해주세요. 네. 경기에 집중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은 연세대학교 농구팀 같은데 여자팀 이번에는 준결승에서 패했습니다. 작년에 결승까지 올라와서 EFS와 맞대결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패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2박 3일 지금이 또 일요일
오후 늦은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함께 대학생들 아무리 젊지만 많이 지칠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2박 3일 동안 계속 이제 일정을 치렀는데 예. 부상 없이 또 마지막까지 잘 싸워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생활체육 대회에 오면 2박 3일이면 밤에 또 그냥 안 자거든요. 재밌게 또 놀다가 그렇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자기 때문에 이 시간 좀 상당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프레스 파울입니다. 자, 쉽게 뺏지 못하고 있는 디크. 16대 22, 47초 남아있습니다. 핀 반칙 3개, 2개. 디크가 3개, 그리고 EFS가 2개입니다. 자, 파울 못했고 넘어왔어요. 드라이빙. 자, 그대로 놓쳤고 살려내는 디크. 자, 빨리 한번 나가봐야죠. 자, 빨리 나가야죠. 전예슬 드리블, 본인 직접 드리블. 자, 직접 올라와서 두 점 성공하지 못했고 자유투 두 개입니다. 야, 이게 엔드원이 됐더라면 하나 아쉬움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엔드원이 됐으면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 흘리는 경기가 그렇죠. 될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뭐 1구 무조건 넣고 네. 자, 2구 공격 리바운드에 대한 대비도 이화여대도 해야 되고요. 자,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예슬 선수인데요. 1구 깨끗하게 네. 성공합니다. 이 부담을 이겨내면서 17대 22 자유투 성공. 31.6초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이른데요.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18대 22 그렇죠. 지금 저렇게 자, 프레스. 하지만 아쉽게 전현슬 발에 맞네요. 이게 지금 전현슬 선수가 자유투를 넣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압박을 했어야 됐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겠습니다. 자, 자유투에 너무 많은 신경을 네. 집중했어요. 그 자유투 넣고 지금 바로 본인 매치업에 올라갔더라면 지금 턴오버로 만들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네. 30.6초 시간을 아껴야 되는 디크. 하지만 EFS는 노련하게 드리블로 공격 진영 넘어왔습니다. 박예원이 넘어왔고 안쪽으로 투입 들어옵니다. 박재현. 자,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싸움 치열한데요. 자, 디크 잡아냈습니다. 아, 발목이 돌아갔네요. 아, 전재들 선수 발목을 지어 부여잡고 있습니다. 네. 아하, 돌아간 것 같아요. 아,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아. 아파하고 혼자 걸을 수 있으면 좀 다행인데 예. 네. 통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은 혼자 걸어줍니다. 다행입니다. 네, 또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도 그렇지만 생활체육하는 선수들도 다치는 건 좀 안 좋죠. 그렇죠. 네. 자, 3점을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석점 던져야 돼요. 무조건 던져야 돼요. 아, 3점 불발. 네네. 리바운드 잡았고 2점도 불발. 리바운드 EFS 3초, 2초, 1초 여기서 파울. 자, 이제는 뭐 2.3초 네.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졌고 EFS의 3연패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2초, 1초 경기 끝납니다. 크로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농구 여자부 챔피언 이화여자대학교 EFS가 차지하면서 3연패를 달성합니다. 아, 쉽지 않은 뭐 우승이었지만 예, 또 네, 눈물을 흘리네요. 축하한다는 네,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새내기에게 또 몰아주는 언니들의 또 마음. 네. 경기할 때는 정말 새내기 같지 않았는데 우승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니까 새내기 같네요. 그렇죠. 뭐 그동안 또 뭐 분명히 힘든 순간도 있었을 텐데 예. 네, 그 고생을 또 우승으로 예, 이렇게 보답받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해준 준우승을 차지한 숙명여대 DK에게도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음 대회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 농구 결승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남자 농구 결승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중계 도움 말씀해 조현일의 해설위원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남자부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횡성입니다.